자, 여러분, 이제, 뭐, 제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 7급 끝나고 이제 경감 끝나고 나서 올해 기출된 문제 205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원별로 정리를 해서 그때 이제 한번 카페에서 한 4주 정도 제가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출 추록은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2020년에 기출된 문제 중에서 이제 좀 이상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지만 2020년에는 특히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출제 오류가 이제 네 문제가 있습니다. 출제 오류 네 문제는 뭐 제가 그러니까 경간에 두 문제, 경찰에 두 문제. 뭐 그래서 이제 경찰 두 문제는 뭐 제가 뭐 다른 강사들이 뭐 출제 오류 아니라고 하는데 바득바득 우기는데 제가 두 문제 전부 출제 오류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뒤집어 놨고요. 경간에 있는 두 문제도 제가 출제 오류다 라고 해서 이제 둘다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문제가 제가 지적한 것이 이제 출제 오류로 됐고요.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가이드를 좀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량 이탈이라고 하는 건 계속 오르는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계속 오르는 문제를 말하는 것인데 주로 이제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이제 경찰하고 경관에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경관이나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여기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국가직이나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안 풀자니 참 찝찝하죠. 이안 풀자니 찝찝하고 그다음에 이제 풀자니 뭔가 좀 이상한 문제 이게 버리자니 그냥 버리자니 좀 찜찜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 가이드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요 14문제는 저희 가이드 하에 요건 버려라. 자, 요건 살리자. 그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이제 카페에 요걸 다운받을 수 있도록 카페 우리 학습 자료실에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이상한 문제 14문제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시 조치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번 문제 갑니다. 자, 1번 문제가 이제 단군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사실 1번 문제가 이게 그렇게 황당한 문제가 아닌데 내가 왜 출제 경량 이탈이라고 이제 해놨냐면은 이게 왜 저희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은 가와 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다라는 잘 알아요. 자, 나. 삼국유사의 저자인 일현은 그게 보면 이제 고기를 인용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이제 2018년 지방직 7급에도 또 나왔던 표현이고요. 제가 봤을 땐이 경간 출제자가 2018년 지방직 7급 그 지문을 베낀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에 다가 틀렸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는 어떻습니까? 이규보가 지은 게 아니라 이승유가 지었으니까 이게 이제 틀렸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라. 이제 뭐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통감 등에도 이 단군의 고주승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세 개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맞다 틀리다를 구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 가는 사실 가는 처음 들어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 선생님 제가 이제 9급 일행 준비하는데 이 가를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둘까요? 솔직히 저는 뭐 이거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냥 삼국사기에는 이 단군 고조선 관련 기록,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지 않다 정도만 깔끔하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이 만대요. 이 만은 사실은 이게 알아두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알아두긴 알아두어야 되는데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왜 골치 아프냐면은 삼국유사에는 우리가 이제 단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단기. 올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4354년일 거예요. 4354년인데 이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단군이 기원전 2333년에 이제 아사델의 도움을 해서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2021년입니다.
더하면 2000, 아, 4300? 몇 년이 나오는 거죠? 이두 개를 더하면 4354년이죠. 즉,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래 올해가 4354년째가 되는 해다. 뭐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과연 요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냐는 거죠. 사실 동그라미 많은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뭐가 틀린 거냐면은 삼국유사가 아니라 동국통감이라고 고쳐야 됩니다. 삼국유사에는 지금까지 출제가 몇번 됐지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여고동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고동시.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고가 이제 높을 고자인데 즉 뭡니까? 고와 같은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여고동시라는 게. 그러면 이제 이어이 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건 이제 한문에서 가차라고 하죠. 고려의 3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여고동시 할때이 고자가 이제 요임금을 말하는 거예요. 요임금. 중국의 전설상의 임금인 요임금을 말하는 건데 이 요임금 할때그 요자가 고려의 세 번째 임금인 정종, 정종의 이름이 왕요잖아요. 그 왕요하고 이름이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역대 대왕들의 이름하고 이렇게 같을 때는 이렇게 피한단 말이야. 피휘라고 하죠. 피휘. 글자를 피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글자를 써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고동시라는 말은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 연대를 정확하게 기원전 2333년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요임금이 제의하고 있을 때다. 자,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라는 표기만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는. 그런데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그 동국통감에는 이게 뭡니까? 기원전 2333년을 정확하게 적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단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번 문제는 제가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가 선택지는 버린다. 이거는 버린다. 삼국유사에는 어쨌든 고조선 관련 기록이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나와 다와 라는 이건 구급기술직 준비하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이제 법원직 준비하는 사람도 이 나와 다와 라 정도는 아셔야 된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제 골치 아픈 부분이 바로 이제 만대. 만대. 삼국유사에는 이 고조선을 세운 연대가 자, 요임금과 같은 시대다. 그래서 이제 여고동시란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정확하게 기원전 2333년이란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 그 정확한 연도를 쓴건 누구냐? 바로 조선 성종 때 편찬된 역사서인 동국통감이다. 그래서 이 마지문은 뭐가 틀린 거냐? 동국통감이라고 삼국유사가 아니라 동국통감이라고 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는 사실은 이 가와 마 때문에 자, 1번 문제는 사실은 가와 마 때문에 이 문제가 좀 많이 좀 오버했다. 자, 요건 이제 가와 마에 대해서는 저의 가이드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선생님, 왜 여기다 분류해 놨습니까? 그렇죠. 개수고론 문제라서, 개수고론 문제라서, 이건 국가직 지방직에는 절대 나오지 않을 문제. 이게 나온다면 경찰이나 경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제 경향 이탈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김구에는 진짜 근데 솔직히 이 문제는요 구준생들도 다풀줄 압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김구애가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그 532년 버풍왕 때 금강가야의 마지막 임금이 구형왕이고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죠. 그 구형왕이 자기 세 아들을 데리고 신라에 항복하는 장면이에요.
출제 여러 번 됐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금강가야 고르란 소리입니다. 금강가야. 그렇죠? 그래서 금강가야와 관련된 건 가나다라마 중에서 다밖에 없어요. 나와 라와 마. 자, 나와 라와 마는 모두 대가야 관련이 있죠. 특히 요즘에 잘 나오는 게 뭡니까? 마가 요즘에 특히 잘 나오죠. 호남 동부 지방 또는 뭐 전라북도 지남 지방에 가보면 요즘에 대가야의 유적지가 계속 지금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죠. 형광펜으로 많은 색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문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이건 출제 경향 이탈이긴 하지만, 국가직 지방직 관점에서 출제 경향 이탈이긴 하지만, 난이도 자체는 높지가 않아요. 사실 이 문제는, 뭐 풀만합니다. 풀어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3번 넘어갑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3번 문제도, 출제 경향 이탈, 즉, 개수고 오는 문제라서 그렇지, 뭐, 그냥 구준생들이 그냥 풀어도 돼요. 자, 어떻습니까? 다 틀렸어요. 가나다라마가 다 틀렸어요. 근데, 어디가 왜 틀렸는지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거. 가는 왜 틀렸어요? 민정문서에 무슨 토지 비옥도를 따집니까? 토지 비옥도 안 따집니다. 그렇죠? 토지 결수만 지금 기록돼 있죠? 그게 뭐 비옥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나는 왜 틀렸어요? 내실형답이나 관모답이 그건 촌주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아니죠. 촌민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데 지금 내실형답은 아마 관료전의 일종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관모답은 이건 뭡니까? 관청 경비로 쓰는 고려로 말하면 공회전 같은 그런 개념의 땅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다는 뭡니까?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우리 민정문서에 보면 지난 3년간, 지난 3년간이란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라는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집집마다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구등호로 나누어서 파악했다. 6이 아니라 9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는 어떻습니까? 중언경이 아니라 서원경 관할 사계 촌락을 조사한 겁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 어떻습니까? 3번 문제는요, 개수로 고르는 문제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무슨 뭐, 오류가 있거나 그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난이도가 황당하게 높은 건 아니에요. 뭐 그냥 풀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은 뭐, 제 도움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뭐 이게 풀수 있는 수준이에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갑니다. 4번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려야 돼요. 이 4번 문제는, 지금 이제 이 사료가 굉장히 유명한 사료잖아요.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하면 출제 오류입니다. 출제 오류예요. 아마 이제 출제자는, 자, 사료 색 한번, 사료를 색칠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줄 끝에 색칠합니다.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무왕의 국서죠. 727년 발해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발해죠. 그러니까 가나다라마 중에서 발해의 불교 신앙을 고르란 소리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마 출제자는 1번을 정답으로 하려고 한것 같아요. 원래 발표도 1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문제 딱 풀어보니까, 어? 이건 마도 맞는데? 마도 맞는데, 이 바보들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결국, 가와 나와 마가 모두 맞는 걸로 돼서 정답이 2번과, 아니, 그러니까 1번과 4번으로, 그렇지? 1번과 4번으로 이제 복수정답 된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요 4번 문제에, 쏘리, 4번 문제에 솔직히 나 빼놓고 가다라마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아셔야 됩니다. 나는 솔직히 저는 뭐 하란 소리 잘안 해요.
나만 빼놓고 나한 줄만 빼놓고 이걸 만약에 가나다 나라로 새로 이제 개비를 해서 문제를 내면 아주 훌륭한 좋은 문제가 됩니다. 이거 자 보세요. 이 발에도 이제 불교 문화가 굉장히 꽃피웠습니다. 그런데 발해를 대표하는 불상이 두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게 바로 이불병자상이죠. 근데 이 이불병자상이 주로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발해의 그 오경 중에 하나인 동경. 이 동경 일대에서 이불병자상이 여러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해 불교의 한 종파인 법화 신앙하고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보고 있죠. 뭐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 이불병자상은 동경 일대에서 많이 출토가 되는데 자 발해의 발해를 대표하는 불교 문화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갑니다. 다는 왜 틀렸어요? 다는 이게 중경이 아니라 상경이죠. 상경. 상경성에 뭡니까? 6미터짜리 거대한 석등이 있죠. 제가 사진자리 수업시간 늘 보여드린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은 라와 마죠. 라와 마가 가장 중요한 문장이죠. 여러분 라 어떻습니까? 영광탑은 자 고구려 영향이 아니라 이거 발해탑인데 당나라 영향 받은 벽돌탑이에요. 당나라 영향 받은 벽돌탑입니다. 오케이 발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제 마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조금 얕은 사람들은 정해공주묘의 묘지만 알고 있는데 제가 모의고사에 작년 2020년도 그렇고 올해 21년도 또 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너무 정효공주 묘지만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정해공주 묘지도 있습니다. 이 정해공주 묘지와 정효공주 묘지의 둘 다 아버지를 뭐라고 하고 있냐. 자 여러분 대흥 보력 자 여러분 여기 보이죠? 대흥 보력 효강 효감 금융 성법대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금륜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륜이 불법의 수레와끼를 말하는 것이죠. 금륜 자 그 다음에 은륜 동륜 자 이거 내가 뭐하고 관련이 있다고요? 전륜 성왕 하고 관련이 있다고. 자 우리 한국 고대의 군주들 중에서 스스로 전륜 성왕을 칭한 사람 제가 딱 두 명만 알아두라고 했어. 한 사람은 누구? 신라의 진흥왕.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그렇죠. 발해문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문왕이 스스로 불교적 이상군주인 전륜성왕을 칭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출제자는 처음에 이 출제자가 이제 아마 비전공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사 전공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출제자가 처음에는 이게 정해공주가 아니라 정효공주니까 마가 틀리다 이렇게 문제를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해공주 묘지 정효공주 묘지의 전부 아버지 문항을 이렇게 대흥 보력 효감 금융 성법대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그러면 4번 문제에서 뭘 살릴까요? 자 가, 다, 라, 마 다 살리세요. 알겠죠? 여러분 가는 되게 유명한 지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라가 왜 틀렸는지도 우리가 잘 알죠. 이 두 개 가와 라는 엄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번 기회에 다 아 이거 상경인데 중경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내는 수도 있구나.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많은 이번 기회에 제 설명과 더불어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꼭 좀 들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1번하고 그러니까 2번,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1번하고 4번은 진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에서 뭐 살리고 뭐 버려야 되고 그거 좀 말씀드렸죠. 자, 두 문제만 더 보고 자, 두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세요. 5번 문제는 말 그대로 얘는 쓰레기 문제야. 이건 쓰레기 문제야. 자, 봐봐요. 최승도가 이제 시무 18조를 올렸다. 자, 그리고 이제 시무 18조의 앞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다?
5조 정적편이 있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 그리고 이 5조 정적평에서 태조 왕건은 상당히 뭡니까? 업, 높이 평가하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4대 광종은 전제정치를 냈기 때문에 최승로가 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자의 관점에서 이 광종은 상당히 뭡니까?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뭐 이 정도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거든.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거든. 알겠지?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 동그라미 3번 정도는 아셔야 돼요. 광종은 날, 밤마다 사람들을 접견하고, 혹은, 자, 날마다 손님들을, 자, 뭡니까? 쉽게 말하면 정사를 게을리했다. 자, 쉽게 말하면 이 광종을 약간 좀 비판적으로 본 거 맞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한국사 극강 고수들도요, 심지어 강사들도 이 문제 풀면 못 풉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솔직히 진정한 쓰레기 문제고 버려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이 틀렸는데 2번이 왜 틀렸는지 아세요? 잘 읽어보세요. 원문은요, 해종은 예를 갖추어 스승을 높였지만, 그렇죠? 자, 스승을 높였지만 이게 원문인데, 스승을 높이지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솔직히 5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땐 좀 이상한 문제 맞습니다. 이건 이런 문제는 국가고시센터, 국가직 지방직이라면 진짜 절대 내지 않을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 5번 문제는 이건 진정한 쓰레기 문제다. 뭐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6번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이 자, 개수 고르는 문제라서 출제 경향 이탈이라고 하는 것이지 문제 자체가 뭐 오류가 있거나 뭐 이상한 문제 아니에요. 자, 여러분 가나다라 마 지문 다 살려야 됩니다. 가 왜 틀렸습니까? 가 왜 틀렸어요? 고려의 중앙군은 2군이 있고 6위가 있잖아. 그렇지? 2군이 누구야? 용호군과 응양군을 말하는 거지. 얘들은 임금의 친병이잖아. 자, 그런데 6위는 뭐야? 좌우이, 흥이. 자, 이 6위는 6개 부대가 있죠.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2군이 아니라 뭐로 고쳐야 됩니까? 6위로 고쳐야 됩니다. 2군은 임금의 친위병을 말하는 거고, 이건, 자, 이런 뭐라고? 수도 경비와 국경방어 임무를 맡았던 건 6위가 되겠습니다. 나, 다. 특히, 다처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국가직에도 나왔던 거예요. 색칠합니다. 6위 중에서 특별한 3위가 있죠. 그 모의는 경찰대. 그 다음에 천우위는 의장대. 그 다음에 이제 간문위는 궁성수비. 국가직에 이제 간문위가 나왔죠. 간문위가. 알겠죠? 다는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알겠죠? 라와 마가 있죠. 라와 마가 있는데 라는 오도 지역에 있는 주영군이 이렇게 하는 거 맞는데 주영군은요. 지금 옆에 있는 설명은 뭐예요? 이건 2군 6위에 대한 설명이잖아. 중앙군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치? 주영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도 지역에 있는 지방군을 말하는 건데 얘네들은 뭡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뭐 이렇게 그 치안 유지하고 노가다 하고 뭐 이런 식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방군인 주형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의 양계 지역의 주진군은 자, 요것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자, 여러분 뭐라고? 상비적 전투부대였다. 양계 국경 지역의 상비군이었다. 국경방어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상비군이었다. 평상시에는 뭡니까? 둔전을 국경 일대에 있는 경작지인 둔전을 경작하면서 국경방어를 담당하는 일종의 뭡니까? 상비 전투부대였다.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다와 마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가와 라가 왜 틀렸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6번 문제 아주 출제 경향을 살짝 이탈했지만 꼭 살려줘야 되는 아주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지우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7번이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도 좀 진짜 이건 너무 심했죠. 그러니까 출제 오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뭐 출제 경향 이탈이죠. 국가직 지방직에서는 뭐 이렇게 개수고론 문제가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그냥 개수고론 문제를 내도 상관없는데, 그럼 뭐 구준생들이 풀어볼 만한데, 이 문제는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그 미음의 광명 개발의 난 이걸 냈기 때문에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것도 이제 엄밀히 말하면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지도에 이 광명 개발의 난이라고 하는 게이 지도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걸 평상시에 강조하는 강사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사실 그 김삼이 효심의 난, 자, 요거 이제 이의민 직공기 일어났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주관노의 난이 경대성 직공기 일어났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비 폐자의 난이 최충원 직공기 일어났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최강수의 난이나 이연년 형제의 난은 저 뒤에 이제 부운동과 관련돼 있는데, 사실 뭐 이것도 뭐 누구 직공기 일어났다. 뭐 대충 최충원 최후 직공기 일어난 건데, 사실 이제 저는 7번 문제는 좀 과하다. 알겠죠? 물론 이런 문제가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최강수의 난, 이연년 형제의 난, 그다음에 광명 개발의 난 이런 걸다 섞어 가지고 이렇게 출제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오바다. 알겠죠? 선생님 어디까지 살릴까요? 다른 거 빼고 딱세 개만 살려 주시자고. 국가직 9급, 자 그다음에 지방직 9급 준비하시는 분들, 법원 준비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자 경찰이나 경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나왔기 때문에 하시고. 국가직, 지방직, 법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소방 준비하시는 분들은 딱세 개만 살리자고. 자, 여러분, 이비 폐자의 난이 일어난 게 최충원 직공기다.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일어난 게 이의민 직공기다. 그 다음에, 전주관노의 난이 경대성 직공기다. 이세 개만 살리자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자, 8번 문제는, 개수 고르는 문제니까 출제 경향을 이탈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문제는 그냥 가나다라마 다뭐 여러분들이 판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난이도 자체가 엄청 높은 게 아니에요. 선생님, 박인양의 고급록 이거 알아둘까요? 근데 박인양의 고급록이 지금 현재 전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옆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그래서 가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지문은 맞죠? 그 다음에 다는 뭐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한번 나온 게 아니라 경간에 또 작년, 재작년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신직공기에 이제 각훈의 해동고승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등장하는 승려들이 다 교종계통의 승려들입니다. 그래서 교종의 입장에서 불교사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아니냐? 저도 모의고사 몇번 냈었습니다. 알겠죠? 다가 왜 틀린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마는 뭐 이상한 거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에. 제가 본조 편년 강목은 주의하라 그랬죠.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충수광 때 민지라고 하는 사람이 본조 편년 강목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근데 이 본조 편년 강목은요, 편년, 강목 이런 말이 들어갔으니까 편년체나 강목체, 원래 이제 강목체가 편년체에서 파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목체와 편년체의 형식을 띄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기사본말체라고 하는 게 틀린 거예요. 여러분, 8번 문제 어떻습니까? 8번 문제는요, 개수 고르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지. 가나다라 마가, 이건 맞네, 이건 틀리네. 요걸 구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니다. 올해 이제 그 아까 내가 출제 오류 내가 네 문제를 잡아냈다 그랬죠? 가장 뜨거웠던 게이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 대다수의 강사들이 출제 오류가 아니라는 거야, 새끼들이. 아, 이게 뭐지? 야, 하여튼 공시 세계는 강사들이 진짜 모질이들이야. 자, 여러분.
향약 구급방에 대해서는요, 지금 사료가 딱 하나 정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번복이 안 됩니다. 대장도감에서, 대장도감이 여러분 뭐 하는 기관이에요? 팔만대장경, 제주대장경 조판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이잖아요. 이 대장도감에서 향약 구급방을 인쇄했다는 기록 확실히 지금 있습니다. 알겠죠? 그거 내가 절대 사료라고 수업시간에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대장도감이 설치된 게 언젠데? 요 시기에 대장도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도감 작업이 떴으니까 임시관서겠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향약구급방이 몇 년에 인쇄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 문제는 잘못 출제를 한 거죠. 원래 디귿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디귿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는 아마 출제자는 이 1236년이라고 하는 그 일부 잘못 나와 있는 백과사전을 근거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저번에 그 파동이 있고 나서 백과사전 지금 거의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이제 바꾼 셈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제일 빠른 게 황룡사 구층목탑이 소실된 게 리얼이 제일 빠르겠죠. 몽골의 3차 침입이니까. 자, 그 다음에 제주대장경이 완성된 게 1251년이에요. 왜? 이게 불탄 지 16년 만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16년이라고 하는 1236년에 대장도감이 설치돼갖고 16년 만에 완성이 됐기 때문에 1251년에 완성됐다는 건, 자, 이건 정확한 연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스토리상 이제 기억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그리고 삼국유사는 1281년, 이것도 연도가 정확하죠. 충렬왕 때니까.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디귿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말이야. 엄밀히 말하면 디귿은 이 리을과 기역 사이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요때 언젠가 자, 향약 구급방이 인쇄가 됐는데 정확하게 몇 년에 인쇄됐는지를 알 수 있는 사료가 더 없어. 딱 하나야. 대장도감에서 인쇄를 했다. 대장도감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냐? 이때부터 이때까지 대장도감이 있었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9번은 출제위원이 자, 이런 뭡니까? 잘못된 자, 백과사전, 네이버 백과사전 같은 것 잘못 나와 있는 걸 보고 베끼다가 출제 오류가 난 거죠. 알겠습니까? 근데 있잖아요. 강사들이 아직도 지 자존심상 이거 안 고칩니다. 이거 안 고치고 있습니다. 상평통보 지금도 인조라고 팍팍 우기는 강사들 많습니다. 저희가 있잖아요. 진짜 강사들 그 잘못 가리키고 있는 것 공시 와서 수능은 잘못 가리키면 큰일 나거든. 근데 공시는 너무 강사들이 허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버젓이 잘못 가리키고 있는 거야. 지금도 막 상평통보 인조 때라고 가리키질 않나. 막 많습니다. 지금도.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도 이제 출제 오류죠. 이 문제 자체는 이거는 사실 출제 오류인지를 다 금방 잡아줘요. 왜?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잘못 냈거든. 이거 지금 영조의 탕평교서죠. 영조의 탕평교서인지 아닌지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쭉 나오다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뭐, 이 쭉 뭡니까? 이게 붕당의 폐해가 요즘처럼 심한 적이 없었다 해갖고 이제 쭉,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지금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영조의 탕평교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우리 기본사나 우리 서브노트에도 이 사료가 약간 모양은 다른데 실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1, 2, 3, 4번이 전부 영조와 관련 있죠. 출제자는 동그라미 4번을 이제 답으로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왜? 동그라미 4번이 이게 흥선대원군이거든. 그런데 이제 영조는 동그라미 4번 표현 못 쓰냐는 거야. 쓸 수 있거든. 영조도, 자, 영조나 정조도 실제로 동그라미 4번 같은 표현은 쓸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이제 출제를 좀 어리버리하게 하다가, 자, 이게 뭡니까? 정답 없음 처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정답 없음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다 맞는 걸로 처리가 된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1번 문제 보세요. 자, 11번 문제는 구준생들이 그냥 풀어도 돼요. 뭐 이거는 개수 고르는 문제라서 제가 이제 여기다 빼놓은 거지, 문제 자체는 뭐 구준생들이, 국가직 지방직 준비하는 사람들이 풀어도, 경찰 준비하는 사람들이 풀어도 깔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동학이죠? 동학입니다. 가는 맞고요. 나가 왜 틀렸어요? 최재우가 아니라 최시영이, 자, 최재우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동경대전이나 용담유사로 엮은 거죠. 나가 왜 틀렸냐? 최재우가 아니라 최시영이거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 아는 맛일 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1번에, 이 라와 마가, 라와 마는 동학이 아니라 누구와 관련된 겁니까? 이 두 개는? 그렇죠. 이 두 개는 서학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서학 천주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천학문답이 안정복이 천주교를 비판하는 글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 순조 즉위 이후에 대탄압을 받았다? 이게 이제 1801년에 그 신유박해를 말하는 거잖아. 자, 그렇다면 이제 11번 문제는 어떻습니까?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개수 고르는 문제라서 제가 빼놓은 거고요. 뭐 사실 뭐 일반 우리 구준생들이 풀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2번 문제 갑니다. 자, 12번 문제는, 자, 봐봐요. 대원군 직공기에 일어난 것을, 자, 옳은 것만 골라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오버했죠. 자, 여러분, 12번에 기억이 이제 왜 틀렸을까요? 잘 봐봐요. 기억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전을 발행했고, 이에 따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폭등했다. 이렇게 하면 맞는데, 여기서 이제 청전을, 청나라 동전을 대원군이 발행을 한 건 아니잖아요. 청나라 동전을 들여와서 유통을 시킨 거지, 청나라 동전을 발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억이 이제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그 다음에 뭐 니은 우리가 맞는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자, 뭐 미음에 그 대원군 직공계 이미 정한론이 대두가 됐다. 서계 사건 때문에 정한론이 대두가 됐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니은과 미음이 맞다. 니은과 미음이 맞다. 이거는 뭐 사실 웬만큼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한 구준생이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바로 티귿과 그 다음에 리을 때문에 좀 강사의 가이드가 좀 필요합니다. 디귿과 리을 때문에 강사의 가이드가 좀 필요해요. 그냥 기억은 좀 치사빤사한 거고요. 그렇죠? 자, 여러분, 디귿에 쌤 알 필요 있습니까? 솔직히 이거 버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원군 집권기에 어땠냐면은 엄격히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취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난파한 그 서양 선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구조 자체를 쌩까고 그랬던 건 아니었다는 거지. 실제로 이제 그 제네럴 셔머노스 사건 당시에 우리가 뭐 그 나름 이제 우호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미국 선원들이 이제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 소위 이제 제네럴 셔머노 사건으로 발전을 한 것이, 우리가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해서 난파한 서양 선박에 대해서 구호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이렇게 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런 문장을 우리가 앞으로 다시 출제가 될 수 있는 문장입니까? 그렇진 않죠, 솔직히. 그래서 디귿은 버려도 되죠. 디귿은 그냥 버려도 됩니다. 자, 근데 이 리을이 문제야. 자,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경찰 2차와 일주일 상간에 출제가 됐던 국가직 7급에서도 이번에 이 필제의 난이 나왔어요. 이 필제의 난이 이제 대략 1870년, 71년 요때입니다. 이게 이제 경상도 북부지방에서 이제 일어난, 기존에는 이 필제의 난을 약간 좀 밀란처럼 봤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이 필제의 난이 이게 동학 관련 사건이다.
쉽게 말하면 교조 체제 위에 누명을 벗겨달라는 교조신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는 사건이 이필제의 난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필제의 난은 단순 밀란이 아니다, 이거는. 단순 밀란이 아니고 동학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 색채가 있는 밀란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뭡니까? 최근 한 10년, 20년 사이에 연구자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올해 국가직 7급하고 경찰 2차 이필제의 난이 둘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들어두시는 건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낼게요. 결론 낼게요. 12번 문제, 객관적으로, 개수고로는 문제라서 출제 경향 이탈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자체도 졸라게 어렵습니다. 근데 졸라게 어려운데, 가만히 따져보면, 기억은 좀 치사빤사한 거죠. 당백전을 발행한 건 사실인데, 청전은 우리가 발행한 게 아니라, 대원군이 발행한 게 아니라, 청나라에서 이제 들여와서 유통을 시킨 거니까, 이 기억은 치사빤사지만, 이건 뭐 황당한 문장은 아니죠. 그 다음 이제 니은과 미음이 맞다는 건 우리가 다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디귿과 리을인데, 자, 이 디귿은 솔직히 그냥 버리자는 거죠. 이건 버리자는 거죠. 앞으로 하지 말고 버리자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리을은, 자, 요거, 우연치 않게, 만약에 제가 이번에 경찰만 나왔으면 제가 이거 그냥 버리자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우연치 않게 이번에, 국가직 7급에도 이필제의 난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필제의 난이 1871년이면 대원군 집권기 맞죠? 자, 근데 이게 그냥 단순 밀란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 동학과 관련된 사건으로 현재 보고 있다. 자, 그래서 이필제의 난은 이번 기회에 좀 살려주자. 알겠죠? 자,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는 이번 경찰 2차 문제인데 출제 오류입니다. 이것도 뭐 제가 어거지로 이제 출제 복수정답 처리하느라고 애좀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이거 살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난징이 틀린 거지 나머진 다 맞는 말이에요. 난징이 아니라 상해입니다. 알겠죠? 자, 난징이 아니라 상해인데 요거 자. 난징 상해를 물을 리는 없고요. 자, 이런 뭐라고? 이 대일전선 통일동맹 형광펜으로 새칠해 놓으세요. 이 대일전선 통일동맹이 자, 1935년 민족혁명당의 모태가 되는 조직입니다. 이 대일전선 통일동맹이 출제에 언급된 게 이게 지금 처음입니다. 자, 대일전선 통일동맹 형광펜으로 새칠해 놓으세요. 자, 앞으로 분명히 이거 다시 나옵니다. 알겠죠? 뭐 상해냐 난징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1932년에 한국 대일전선 통일동맹이 바로 1935년 민족혁명당의 어떤 모태가 된 조직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명하죠? 요게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윤봉길 의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윤봉길 의거 이후에 중국 국민정부가 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로양에 있는 낙양군관학교. 이 낙양군관학교의 한인 특설반이 만들어져요. 제가 수업 시간에 좀 비교적 강조 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가 잘못됐는지 쉽게 알수 있죠? 뭐로 고쳐야 됩니까? 조선의용군이 아니라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조선의용군이 아니라 조선의용대입니다. 딱한 글자가 틀렸습니다. 똑딱 한 글자가. 아, 42년도 틀렸네. 1938년에 조직된 조선의용대의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자, 남은 세력은 한국 강복군에 합류했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오케이, 말이? 동그라미 3번이 틀린 건두 군데. 1938년. 자,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 이렇게 고치면 동그라미 3번은 문장이 맞습니다. 동그라미 4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 맞죠? 자, 그래서 13번 문제는 저는 좀 안타까워요. 동그라미 1번에 난징에 모여 라고 하는 다섯 글자만 빼면 이 문제는 너무너무 좋은 문제고 완벽한 문제인데, 난징에 모여 이 다섯 글자를 쓰는 바람에 이 복수정답이 된 거죠. 출제를 좀 어설프게 한 거죠. 아마도 이제 출제자가 좀 이제 자, 잘못 나온 백과사전을 그냥 들이다 뺏긴 것 같아요.
알겠죠? 출제 어설프게 하면 저희들한테 곧바로 1시간, 2시간 안에 저격당합니다. 하여튼 13번 문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다음 이제 14번 문제는요, 개수 고르는 문제라서 이제 출제 경향을 이탈을 했다고 하는 건데, 문제 자체는 괜찮아요. 저는요, 이 디귿의 민취엽 빼고, 솔직히 민취엽은 좀 오바고, 이 디귿의 이제 민취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는 그냥 버리자고. 이 민취엽, 김대중, 김영삼, 양김을 중심으로 이제 민취엽이 만들어지고, 직선제 개헌 그 운동을 이제 펼쳐나가죠. 그래서 이제 이 84년에 이제 민취엽이 만들어진 건, 이건 솔직히 좀 빼자고. 요거 빼면, 기역니은 어리을 미음 하면 이 문제는 정말 멋있는 문제입니다. 난이도 적절하고요, 딱 좋은 문제입니다. 봐봐요, 가가 지금 뭡니까? 가가 지금 4.13 호언조치예요. 알겠죠? 1987년 4.13 호언조치입니다, 얘가. 그다음 이제 나는 이게 뭐예요? 나는 지금 봤더니까 6.29 선언이잖아요. 6.29 선언이에요. 그렇죠? 근데 기억에, 언론 자유 수호 운동, 이거 유신 시대잖아요. 74년 겨울이잖아. 동아 사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 들어간 건 지금 무조건 제껴야 돼요, 지금 이거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니은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1월 달에 일어났으니까, 1월 14일에 일어났으니까 요거보다 앞이죠. 요거보다 앞이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 찍은 민취엽은 솔직히 인간적으로 빼자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리을. 자, 여러분, 왜 60방쟁이라고 하냐면은, 그 6월 10일부터 이 민주화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근데 6월 10일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자, 민정당 총재로 노태우가 선출되는 날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민정당 총재로 노태우가 선출됐다는 얘기는 민정당 대통령 후보로 노태우가 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전두환이 자기 똘마니이자 친구인 노태우한테 권력을 이양하겠다는 선언이니까 여기에 반발하면서 이제 육시방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항쟁이 일어난 거거든요. 알겠죠? 리얼이 바로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게이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가 이 6월 민주항쟁을 이끈 거 아닙니까? 알겠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민주헌법정치국민운동본부가 이 6월 민주항쟁을 이끌었으니까 요 사이에 발족한 거 맞습니다. 자, 여러분, 14번 문제 어떻습니까? 14번 문제 민취엽 하나 빼면 이 정도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손을 못댈 정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지금 14문제의 이상한 아이들, 그러니까 이상한 문제들 14문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사실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풀면 안 됩니다. 이 강사의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출제 오류 4문제. 자, 그다음 이제 뭐 출제 경량 이탈. 출제 경량 이탈은 다 뭐예요? 개수용 문제죠. 개수용 문제. 자, 그런데 봐봐요. 지금 이제 2번하고, 그다음에 3번하고, 그다음에 6번하고. 자,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번호 적을게요. 2번하고, 그다음에 3번하고, 그다음에 이제 6번하고, 그다음에 8번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11번하고. 요렇게 다섯 문제는 이게 그냥 개수 고르는 문제라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하셔도 돼요. 이거 그렇게 난이도 자체가 어렵지는 않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요 다섯 문제 빼면 정말 강사의 설명이 없으면 이거 곤란하다. 강사의 설명이 없으면 곤란하다. 그럼 14문제에서 요 다섯 문제 빼면 아홉 문제인 거죠. 이 아홉 문제는 솔직히 이거는 이 강사의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 가이드를 좀 참고를 해서, 자, 버릴 건좀 버리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몇개쭉 가이드를 좀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뭐 막상 설명을 좀 듣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진 않죠.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